자, 머리 어떻게 한번 잘라드릴까, 이번에는요? 지금보다 좀 이제 길게 하시는 아, 게 길게요? 저번에 그러면 요 밑에 몇 미리로, 6mm로 6mm 했는데, 예. 왜 이번에는 길게 하려고 합니까? 저번엔 조금 이제 짧은 느낌으로 아, 짧은 느낌 들고, 윗부분 어떻게 해드릴까요? 위에는 옆에랑 이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마는 언제 하셨어요? 한달 전쯤 야,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뭐 클립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약간 전체적으로 좀 뻗는 머리죠, 원래. 그래서 파마를 안 하면 어때요? 머리가 좀 뻗는 머리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바리깡으로 해야 되지만 가위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위로. 그래서 일단은 가위로 할 때는 이제 이 손으로 잡지 말고 우리가 핀을 꼽아야겠죠. 이렇게 좀 우퉁불퉁한 거 보이죠? 이렇게 우퉁불퉁한 거. 여기 앞에서 봤을 때 보십시오. 이게 약간 우퉁불퉁 보이죠? 이렇게 우퉁한 거를 좀 날씬하게 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찍어봐. 이렇게 오케이? 됐어. 그래서 우리 싱글링 배웠듯이 계속 싱글링 제가 가르쳐 줬죠. 이렇게 빗 잡는 거 싱글링 하는 법. 자, 보고 일단 이 중빗을 이용해서 저 기르신다니까 밑에는 약간 자르고 이런 식으로 거울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거울 촬영 때문에 거울을 좀 그러면 조금 아까보다 좀 날씬해졌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많이 지금 옆에서 봤을 때 형님 봤을 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이런 빗으로 당연히 우리 클립으로 해야 됩니다. 옆에 할 때는 제가 클립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요, 어떻게 이게 되는지. 귀 조심하시고, 귀 제끼고, 이렇게. 자, 하고, 밑부분은, 뭐, 일단은 나중에 클리프로 이용하겠지만, 가위로 조금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좀더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뭐, 바리깡을 하겠지만, 이는 소비주용 해가지고, 조금 더 밑에를, 자르면 되겠죠. 머리가 뻗친 머리라든지 요게 숱이 많이 없는 부분은 바리깡을 잘 내는 사람 말고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런 소빗을 이용해서 커트를 해주면 조금 더. 그래서 이 소빗도 잘만 써면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중비 바꾸지 말고 이 소빗으로 좀 촘촘하잖아. 그러니까 좀더 잘리는 것이 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아까보다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서서 우리 옆가의 테크닉이 보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 앞에 서니까 빨리 해야겠죠. 손님하고 정면에 서니까. 이 정도? 손님 보세요. 어때요? 많이 날씬해졌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6mm 손님 얼굴은 좀 길고, 전체적으로 위가 조금 약간 전체적으로 위가 좀 짧기 때문에, 뭐, 안에를, 뭐, 6mm를
하더라도 이 밑에 좀 하고 조금씩 올 전체적으로 다 잘라줘 그때까지. 근데 뭐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6mm 해줄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크게 부탁 안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좀 스타일이 날 거예요, 이렇게. 그래, 하는 김에 요게 뼈를 이제 요게는 마무리 다 지었으니까 요게를 이제 우리 토끼발이 강으로 그냥 요거는 어느 데는 우리 그거 안 되죠. 일반 가위로 해줘. 그래서 토끼발이 강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가 말했듯이 이 머리는 뒤로 나는 경우 있고 뒤로 나는 거는 이렇게 백날 해봤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불편하지 마. 이거 왼손으로 한번 이런 거 연습을 좀 가발을 통해서 연습을 했죠. 그러면 여기 금방 잘립니다. 왼손 오른손은 바리깡 정도는 하면 이렇게 내가 이제 왼손 오른손 바꾸가면서 하면 이게 라인이 금방 되는데 이거를 한 손으로 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날씬하게 해주고. 구루나루 어때요? 괜찮습니까? 전에는 구루나루가 많이 잘려버렸죠. 6mm 할 때 잘리고 약간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뒤에 한번 해볼게요. 뒤에. 자, 이쪽도 당연히 뭐 바리깡으로 되는데 가위로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머리가 숱이 없고 머리가 여기가 많이 뻗치고 있는 머리들은. 그래서 요래 잡고 살짝만 굴려줘요.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잘라. 왜냐하면 이래 놨기 때문에 많이 넣고 잘라보면 쑥도 갑니다. 보통 많이 실수하죠, 그거를. 많이 안 해보면, 남자 머리를 이렇게 많이 안 잘라보면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뭐, 이제 배우는 단계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냥 좀 팁을 얻는 거죠. 조금씩.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소비 쓴 김에 소비스로 살짝 정리 한번. 요 정도 이렇게. 자, 밑부분, 자. 그래서 소비, 여기 귀 쪽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게, 하는 김에, 밑에는 바리, 가위로는 안 되죠, 잘. 요게. 그래서 대신 요게가 없어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이 머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너무 잘라버리면 촌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인만 살짝 따준다 생각하고 밑에 지저분한 건 없애줘야겠죠. 기본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말했던 바리깡은 뭐 이것도 바리깡의 일종이잖아요. 이것도 요거 그래서 이 바리깡 또 일종입니다. 이렇게 자 이쪽 부분은 바리깡 할 때 내가 이 오른손으로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막 이리 잡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렇게 보통 많이 잡잖아요. 이렇게 밑에 할 때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잡아서 살짝 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더 편합니다. 왜냐면 뒤로 놨기 때문에. 뒤로 놨기 때문에 왼손으로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자를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라인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바리깡으로. 아니. 자. 바리깡 장점이고 왼손으로 했을 때 장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서 밑에 라인을 여기 날씬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밑부분도 다시 하면 밑부분도 이런 식으로 약간 요만큼만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로 뒤로 뒤에서 뭐 그냥 요거는 뭐 가위 할 거는 많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이 반은 가위로 보여준 됐으니까 뒤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요게를 잡고, 이런 식으로. 옆가에는 또 뜨는 머리 쉽잖아,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여기가 잡혀요. 특히 뜨는 머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더 자르고, 여기, 좀, 여기 자르고 나니까 여기가 좀 티 나왔죠. 이런 부분은 약간,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만 해주시면, 정리라는 것이 낫죠. 이게 앞에 하고 이게 여 양쪽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뒤에도 비교했을 때 이쪽하고 이쪽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클리퍼로 빨리 한번 여기 이쪽은 내가 클리퍼로 보여줄게요. 자 다시 이제 0.8 정도 제일 낮은 걸로 해서. 옆에과 똑같이 약간 밑에는 날씬하게 점점 올라갑니다. 여기도 쑥 들어가죠. 여기 보니까요. 이래서 보통 6mm로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밑에는 조금 많이 길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클리폼콤으로 특히 뜨는 머리들 아니면 잘못하는 머리가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쬐 끼우지 말고 이것도 연습하고 이게 쑥 달려지면 잭하고 이거 클리퍼 오컴하고 같이 잭 끼워서 하는 거하고 두 개를 같이 응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하기 전에 하면서 요 부분 아까처럼 뒤로 났으니까 자 왼손 오른손 해서 이렇게 라인 정리. 자 하는 김에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저 옆에 가고 정리. 마지막에 한번 토끼발이 감을 한번 옆에 했으니까 한번 토끼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은 라인부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머리가 저쪽하고 좀 많이 좀 약간 뻗치는 게 좀 다르네요. 그래서 잘 봐서 자 잘 봤어 잘 보고 흐름을 잘 보고 요래 났으니까 여기서 잘라줘야 돼. 아니면 요래 나더라도 요래 자르더라도 많이 경험하면 조금 약간 자르는 그 어떤 정도를 알아요. 얼만큼 들어갈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옆에를 이런 뜨는 머리는 이렇게 빨리 아웃라인을 먼저 막 너무 세심하게 하면 씬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라인만 좀 빨리 만들어주고요. 라인만 라인만 물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딱 보고 이제 여기 앞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많이 조금 됐죠 아까보다. 그래 여기서 바로 제가 같은 경우는 뜨는 머리 같은 경우는 장점 뭐냐면 역가에 하기가 참 좋은 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떴잖아.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인을 말끔하게 이렇게 작업하면 돼요. 지금 우리 고객님은 어디야? 내 지금 머리 자르는데 어때요? 느낌은요? 어떤 느낌 어때요? 불안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싹싹싹 해가지고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예? 어때요? 느낌이? 좀 시원하게 좀 잘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가위라든지 바리깡이든지 시원시원하게 잘라야 됩니다. 아니면 이 고객님 불안하게 하잖아. 시원시원하게. 이게 고민할 때는 하지만 자를 때는 시원시원 나가야 돼요. 천천히 해도 뭐 잘 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시원시원해야 고객님이 또 처음 오는 손님들이잖아. 처음 오는 손님들은 또 대부분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뜨는 머리 너무 막 디테일보다는 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형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요게 그 다음에 요게
요 부분 살짝 정리만 하고 그 다음에 요쪽만 하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요쪽은 그냥 가위로 하는 김에 할게요. 지금 바리깡 바꾸는 것보다 가위로 한번. 자, 가위로 또 안 되는 부분은 또 이제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바리깡으로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가위로 정리를 하면. 자, 밑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김에 옆에 토끼 바리깡 했으니까 토끼 바리깡으로 마무리 짓고 바로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라인. 자, 너무 여기 많이 없죠? 많이 없고. 근데 너무 여기 올려버리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다. 그러면, 그냥, 아, 6mm 자르기 낫죠? 그래서 요 밑에 요거는 대부분은 머리 난 상태, 요래 뻗쳤고, 요래 뻗쳤고, 요거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자, 토리바리깡 할 목적은 그냥 라인을 좀 깔끔하게 하려는 목적이죠. 잔털 제거하고, 요쪽에 있는 데를 좀 깔끔하게 해줘야 되잖아. 왜냐하면 입머리도 짧은 머리가 아니고 돼요. 조금 긴 듯한 머리죠. 여기가 지금 머리 난 것이 중간중간 이게 많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고려하고 너무 세심한 것보다는 그냥 보고 라인 정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양쪽 밸런스만 연결. 여기 뒤로 났죠. 뒤로 난 거는 채껴서 이런 식으로 귀 채껴서 이렇게 뒤에서 하면 좋습니다. 요거는 막 요거는 오른손으로 하면 되겠네. 그리고 고객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느낌 어때요? 아까하고 훨씬 더 깔끔해졌죠? 예. 요번에는 밑에가 제일 뭐 좀 전에 짧게 잘랐기 때문에 밑에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밑에 좀 길게 하면서 뭔가 좀 이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준 거고요. 고객님한테 밑에 뭔가 안 자른 것 같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 이래 잘라도 뭔가 느낌 나는 것 같다. 그래서 고객님 중에서 이런 느낌 때문에 보름에 한 번씩 10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느낌을 유지하려고 뭐 자주 학생들은 자주 못 와서 그렇지 일반 직장인들은 뭔지 알겠죠? 이따 여유도 되고 시간도 되는 사람들은 10일만에 한 번씩, 15일만에 한 번씩 와요. 이런 느낌. 여기서 조금만 자르면 알죠? 뜨거든요. 여기 떠요. 떠. 그럼 안 예쁘죠? 예. 그래 안 하면, 그렇게 보름이라든지 10일 정도 유지를 안 하고 싶으면, 그냥 6mm를 잘라버려야 돼요. 왜? 머리가 금방 길어버리니까. 알았죠? 그게 장점은 있어요. 그렇게는. 고객님마다 그, 얼마나 자주 오는 라이프 스타일이다라. 길게 잘라주냐, 짧게 잘라주냐. 결정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라고 싶은데 고객님이 자꾸 6mm 잘라달라. 그러면 6mm 잘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님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주 오지도 못하고. 제가 왼손잡이인데 뭐 여러분 오른손 분들을 위해서 내가 오른손 바꿔볼게요. 오른손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오른손도 많이 뭐 교육을 하죠. 근데 왼손이 더 빠른다는 거는 제 영상을 보면 이럴 때는 그냥 뭐 초보자로 해서 그냥 천정에 90도로 당겨서 이런 머리는 포인트 끝으로 조금만 살짝. 왜?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머리만 조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피에 90도 당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잘랐죠. 그래서 잘랐으니까 이게 또 이제 글로스로 한번 들어서 요거 기준으로 포인트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끝머리. 자, 보면 포인트 끝으로 계속. 숱은 좀 치는 편이에요? 네. 치달라는 거예요. 알아서 미용사분이 치는 거예요. 그 다음 반을 나눠서 여기 가운데 있죠. 뭐, 섹션 나눠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섹션 나눠서 이렇게, 섹션을, 아까 잘랐던 거 섹션을 하면, 여기 가운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크게 지금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머리가 자를 것이 많이 없었어. 이렇게 잡아보면 천장에 90도 당기면 조금 자를 것 좀 보입니다. 근데 점점 자를 거 없죠. 왜? 이게 들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 여기 요 밑에 있는 머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천장으로 90도 이렇게 당긴다는 거는 두피에 90도가 아니라서 그게 사이드베이스 개념이죠. 약간씩 길게 자른다는 느낌이에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서 조금 정리해 준다는 개념으로 90도로 들어야 돼. 그래 앞머리가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다음 밑에는 어떻게 하냐. 그냥 보고 다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세로로 잡지 말고 가로 잡으면 이렇게 밑에 머리 빠지죠. 자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여기 잡고 반 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잘라냅니다. 이렇게 나중에 지금 틴닝 들어가니까 그냥 일단은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틴닝으로 자를 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반 나는 거 있죠. 코 중심으로 반 나는 거 요거 잡아서 보면 여기가 가이드가 보이죠. 자 가이드 보면 요건 자를게요. 그냥 일자로 이번에는 일자로 자 잘라가지고 틴닝 처리할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들어주면 앞머리 짧으니까 안 보이고 약간 좀 똑같이 지금 요거는 머리가 길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머리가 자를 게 없는데 기계 자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반 딱 나나요. 또 자 이게 빨라지면 지금은 구다닥 하는데 지금 여러분 초보들이니까 이렇게 반 나누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고 막 구다닥 자르죠. 자를 때 자, 제가 오른손 자를 때 그런 기분이에요. 제 손을 잘라야 되는데 오른 자르면 그 느낌 압니다. 이 손이 잘 안 따라주는 느낌. 그리고 앞머리는 봐서 옆에 하고 좀 잡아줘야 되나 옆에 옆에 지금 전체적으로 앞머리가 괜찮. 여기서 앞머리도 그냥 보고 많이 들리네. 우리 파마를 한 달 전에 했으니까 잡고 살짝 이게 잡을 때 너무 확 잡으면 안 돼. 짧아져요. 그냥 잡을 때 살짝 잡고 끝머리 지저분한 것만 상한 머리만 좀 잘라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자 클 머리고 뜨는 머리라서 확 잘라져요. 그러면 클 나겠죠. 고객님 생명 뭐라고 앞머리잖아. 자,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앞에는 그냥 내린 편이에요. 거의 앞으로 쭉 빼죠. 거의 올렸어요. 아 올립니까 이렇게. 네. 지금도 올릴 거예요. 이제 조금 위쪽으로 올리는 스타일이니까 좀 자르겠습니다. 오늘 가운데에서 일단은 가운데 잡아가지고 이 정도 잡아서 보이죠. 잘라버려 1cm 정도. 좀 머리가 좀 빨리 자란 편이에요. 어때요? 네. 빨리 자란 편이라니까 한 1cm 자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곱슬머리가 이게 좀 땡기면 또 짧아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자. 일단 앞머리는 안 죽지 않는다 생각하고 위에 머리로 조금 좀 잘라야겠죠. 자, 자르고요. 똑같습니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아까는 요리 잡았지만 이제 이 콜로스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똑같아. 가운데 가이드를 가지고 보이죠? 여기 가운데 가이드 보이고 옆에 자르면 됩니다. 그 대신 천정에 90도. 자 천정에 90도 세우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양쪽 밸런스 똑같죠? 그리고 짧아 요 긴 거는 점점 세웠으니까 90도 가니까 길어지죠. 옆으로 갈수록 두고야 나중에 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잘랐던 거 옆으로 제끼고 그 다음에 제끼고 그 다음에 옆에 거 밑에 거 바로 밑에 라인 보면 보여요. 가운데 잘랐던 거 그럼 그대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 가이드는 뒤에 있어요. 뒤에 대본 보여요. 뒤에서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발 연습 하든지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천정이 90도로 보이죠. 자 점점 앞머리 짧아지니까 자를 것이 조금씩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냥 천정이 90도로 당겨라 이런 식으로 그럼 조금 짧아진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르냐 잠깐만요. 보자. 자, 앞머리를 조금 잘라야겠죠. 여기서 앞머리를 조금 포인트 끝으로 자를게요. 덜어 자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머리는 대신 쓰면 내려서 잘라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위쪽으로 들었을 때 이런 느낌. 아까 고객님하고 자 제가 이제 올리는 스타일 하는데 약간 올린다니까. 자, 이랬을 때 얼굴 한 번씩 틀어주시고 간지럽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연결. 역시 왼손잡이는 오른손 할 때는 조금 그러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교육할 때는 이렇게 그래도 나쁘진 않죠. 너무 또 왼손으로 자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길이가 어때요? 딱 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수치고라면 돼요. 치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치고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해 줘야 돼요. 혹시나 여기 머리가 빠지는 머리가 있거든. 그래서 좀 정리해 주고 요 요래 넘기니까 어때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짧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짧게 잘란 거잖아. 그래서 여기 넘으면서 여기 좀 길지 않으니까 여기가 좀 길게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는 하는 김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자 쭉쭉쭉 컬 머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끝만 끝 한 2cm 정도만 이렇게 한 번씩 넣어줘요. 보고 좀 미비한 부분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더 넣어줘. 앞머리는 내가 자르지 말했죠. 앞머리는 앞머리 1cm 빼고 무조건 D포인트 컷으로 넣어라. 이렇게 2cm. 그 다음 앞머리는 0도 내려서 보고 끝만 살짝 잘라야 돼. 보면 잘라야 돼. 그냥 막 자르면 앞머리 막 나중에 다 쑥쑥 파집니다. 그래서 앞머리를 좀 자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보이죠? 앞머리를 기준으로 살짝 잡아야 돼요. 살짝 잡고 요렇게. 왜 위에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잘라보고 느낌을 보고 다시 자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뻗치고 컬이 있는 머리는 잘, 뭐 자주 오래된 부분들은 금방 하죠. 뭐 한 번만에 하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요 이어백까지 뒤로 당겨가지고 좀 자르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인이 오잖아. 그럼 이어백부터 요거는 요쪽으로 당기고 요는 요쪽으로 당기고 그래야 시어점이 오잖아.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느낌이 지금 조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는 김에 같이 옆에를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요기는 다시 잡아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잡아가지고 잡으면 약간 여기 삼각 있잖아. 삼각을 좀 끝을 좀 잘라줘요.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럼 거기 만약에 안 내렸을 때 느낌이 안 무거우면 상관없어요. 지금 요 부분은 상관없네요. 요 부분은 약간씩. 그 다음에 튜닝이 되겠지만 튜닝 대신 그냥 지금 털은 김에 일반 가위로 이 D포인트 컷 해도 돼요. 근데 좀 조심해야겠죠. 훅 자릅니다. 일반 가위로 자르고. 그럼 머리가 조금 안 거치지겠죠, 옆에가. 끝머리 1cm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반 가위로 하면 조금 더 그래서 양쪽 비교해보면 조금 잘라는 느낌이 확 나오죠. 이렇게 약간 올리는 데도 느낌이 확 나요. 이렇게 올리고 자르고 모서 자르고 튜닝 좀 넣었는데 튜닝이 아니고 D포인트 것 그 다음에 다 했어요. 그 뒤에는 내 생각에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쫙 내려서 살짝 잡아야 돼요. 아니면 쑥 올라간다. D포인트 것 처음에 자를 때는 좀 살짝 잘라보고요. 살짝 잘라보고 느낌 보고 자르는 게 나아요. 처음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쪽 약간 잡아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연결 안 됐잖아. 이제 뒤를 했으니까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가라. 그럼 다시 잡은 김에 우리 튜닝 가위로 하지만 그냥 일반 가위로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안 뻗치고 이렇게 저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빨리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외국에 내가 옛날에 가서 공부를 비달사순 가서 공부를 좀 했는데 거기에는 이 이거보다 더 작은 요거 4.5인치 하나로 모든 머리 다 자르더라고요. 우리 지금 내가 말한 건 티닝가에 대신 이제 수술을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잡아서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좀 가위가 잘 드는 가위, 보통 잘 드는 가위죠. 잡고 퇴치랑 보이실 거를 이렇게 긁어버려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위, 모든 거를 가위로 한다. 튜닝 가위를 거의 안 쓰더라고. 몰라요. 그게 20년 전인데. 지금은 튜닝 가위를 쓰려는 건 모르겠어요. 시대가 변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시아권 머리가 이제 또 기술이 또 그때하고 다르잖아. 지금 파워가 많이 세. 우리나라 기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브랜드는 그쪽이 강해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뒤에까지, 이렇게 하는 김에,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김에, 뒤쪽 머리도 살짝 보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 그냥 블런트 커트로 그냥, 이렇게, 살짝씩만, 많이 자르지 말고, 살짝씩만 좀 잘라볼게요. 이제 끝머리 정리한다 생각하고, 뒤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뒤에는 많이 자르면, 보기가 싫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바로 T포인트 컷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요쪽 붙여. 이제 일단은 거울 안 보니까 앞에서 보고요. 자, 우리 형태를 어떤 형태인지 잘 봐야 되죠. 아주 실수 안 하려면 낮게 치는 건 상관없는데 높게 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아까 이 정도 라인이니까 자, 앞머리 살짝 잡고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살짝 잡아야 돼요. 일단 불안하면 포인트 컷으로 좀 잘라가지고 다시 블런트 컷도 자르면 됩니다. 아까 귀 뒤에까지 했죠. 옆에. 그래서 요거는 요걸로 때린 게 됐잖아. 항상 법칙을 정해야 돼요. 자기가. 포인트. 이렇게. 자르고, 귀 뒤에는 요걸로 뒤에. 요쪽이 약간 저쪽보다 좀 뜨는 것 같네. 좀 약간. 이렇게. 왜냐면 파마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없어서 그래요. 어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자, 아까처럼 이제, 뒷포인트 거. 여기서는 이제, 튜닝을 해볼게요. 똑같아요. 항상 1cm는 빼고 그 위에 거 2cm 넣어라.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밑에는 2cm만 살짝 0도 각도로 해서 잘라주라. 이쪽도 아까 안 했으니까 그냥 똑같아요. 튜닝이 더 빠르는데 너무 또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너무 쓸데없이 하면 안 되고, 잉? 자, 발음 대신. 이 부분은 이제 약간 한 번 정도만 가로로 잡아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고, 뒤에 머리 잡아보면 일단 베이스를 많이 잡고 할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색소는 열일 떼야 되는데 이거는 만약 막 잡고 자르면 분명히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체크커트로 이렇게 해서 그냥 연결 안 되고 이렇게 체크하면 조금 더 라인이 부드러워지죠. 이런 식으로 전때 그래서 한번 보세요. 느낌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양쪽이 느낌이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밑에 봐봐요. 밑에 머리 있으면서 어때? 느낌 어때요? 전때 6mm보다 훨씬 조금 세련돼 보입니다. 6mm 잘랐던 것보다.
일단은 뭐 저, 일단은 손드라이로 약간 요 옆으로 머리 어디야 약간 이 말리고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약간 젖은 상태에서 해줘야 돼요. 마르고 나면 백날하면 안 되고 이게 수소 결합 재결합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해서 일단 전에와 달리 밑에가 좀 길기 때문에 약간 느낌을 좀 맞춰줘야겠죠. 이번에는 약간 에센스하고 소포트 왁스하고 조금 섞었어요. 일단은 뭐 좀 변화된 모습을 보통 머리에 많이 뭐 바르고 뭐 신경은 잘 안 쓰시죠? 네, 그걸 한번 또 보고 다음에 여기는 충분히 붙여주고 그다음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밑에 머리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잘란 적은 오래간만이죠. 약간 그렇게 느낌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요렇게하고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빼고 스타일은 뭐 고객님 원하는 대로 왜냐면 퍼머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원하는 상태로 뭐 이것도 되고 다른 것도 됩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뭐예요? 밑머리예요. 밑머리를 조금 길게 잘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도 어때요? 머리가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죠. 어때요? 이상하게 안 보이죠? 여기 막 요 돌리도, 예, 올리도 다 위에 머리를 더 짧게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머리는. 잠깐만요. 이런 부분 좀 더 깔끔하게 뭐 이런 연습 바리깡으로 하면 좋죠. 이런 쪽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잔트도 좀 제거해 주시고 아프진 않죠? 네. 네. 꼼꼼하게 해줘야 돼.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차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잔틀 말 안 해도 잔틀 제거해 줘야 돼. 잔틀 제거 거의 다 해주죠. 이렇게 바쁘다고 안 하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앞머리 자 봤을 때 좌우 볼륨, 이 옆머리의 사이드 좌우 볼륨, 그 다음 옆에도 요 올라가는 요 삼각형 잘 보고, 이제 뒤에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볼륨, 양쪽 이 요, 많이 뜨는 머리라서 너무 많이 자르면 쑥도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잭을 끼우지 말고 클리퍼 부컴으로 하는 게 낫죠. 양쪽, 요쪽은 약간 요쪽을 요쪽을 요로 돌렸으니까 여기가 좀 긴 듯한 느낌이 들죠. 느낌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클리프 꼽으면 짧아지는 머리라서. 자, 머리 스타일 뭐 전에 좀 짧게 잘랐는데 옆에를 이번에 조금 길게 잘랐는데 뭐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음 드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